장윤래님 질문입니다. 신의님 대통령 되시고 나면 의료보험은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직장인들과 비직장인들과의 의료보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의료보험은 혜택이 100%로 바꾼다고 그랬죠? 지금은 국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 뭐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샀는데 그거 오히려 불공정을 초래해. 그래서 그걸 전체적인 거를 조금 의료보험료를 현실화하면서 지금은 그렇게 불공정하게 된걸 해주고 비직장인들의 의료보험은 직장인들과 비직장인의 의료보험 그리고 그 이런 것은 그런 사각지대는 다 정상화할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점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의료보험의 국가 부담률은 높일 거예요. 조금 국가가 조금 높여서 부담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지금보다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은 우리 공무원들이 의료보험의 국가 부담률을 아주 없애고 전부 덮어씌우고 있거든. 알겠죠? 그래서 의료보험이 정규직, 비정규직, 그리고 일반인 이런 차이의 문제점들을 전부 조사해서 그것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줄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거기에 이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 지금까지처럼 넘어가지 않고 그 사람의 어려운 점을 아니 재산은 많은데 전부 은행 빚이야. 이런 게 있죠? 재산은 많은데 전부 그린벨트야. 재산권 행사도 할수 없는데 왜 의료보험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런 사람이 있죠? 뭐 집을 팔아서 줄 수도 없는 거고 뭐 이렇게 매달 나오면 이 생활은 무슨 돈으로 하라는 겁니까? 이런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은 현실화해야 돼. 그래서 국민 배당금이 나오지만 의료보험이 많이 쓰는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이 병원을 많이 가잖아.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이 이 국민 배당금을 가지고 의료보험을 낼때 사업하지 않는 한 많이는 안 나와요. 알겠죠? 큰 부담이 없을 겁니다. 그래요? 혹시 그러면은 의사들의 수입은 어떤 변화가 있나요? 없죠? 의료보험은 의사들의 지금 수입은 아무 변동이 없고 단 의학계통이 이제 바뀌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의대생을 받을 때 지금 의학제도처럼 되는 게 아니고 이 분할 할당제로 바꿔요. 지금은 자기가 뭐 정형외과 성형외과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뭐 그렇게 마음대로 할수 있잖아요. 그때는 대학 입학 의대 처음에 들어갈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이 배분이 돼. 외과 의사는 몇 명? 그럼 외과 의사에 대해서는 특별 대우를 해줘. 무슨지 알죠? 그러니까 너무 의사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정형외과, 성형외과 쪽으로 몰려. 뭐 중요한 수술 쪽에는 외과 의사는 의사가 신청자가 없는 거야. 이렇게 되면 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일반 외과에 수술 담당 외과 의사들도 많이 키워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국가 지원, 뭐 알겠죠? 월급 외에도. 그래서 외과 의사도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의사들의 그 전공의를 바꿀 수 있는 거 이게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과 하다가 지금은 우리 의사분이 계신데 지금은 외과 하다가 성형외과로 갈 수가 있나요? 전공 바꿀 수 있나요? 할수 있죠? 나중에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지 알죠? 외과는 외과를 해서 성형외과로 못 가게 하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의사가 어느 한 부분이 부족해서 난리가 나는 이런 사태가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사의 그 배출을 할당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예? 그러니까 무슨 의사는 포화 상태고, 저 성형외과 의사는 포화 상태고, 뭐 외과 의사는 없는 거야. 이러니까 외과 의사는 실력도 없는 사람들이 외과 의사를 한다는 거 이거 곤란한 거예요.
제일 떨어지는 사람만 외과 의사를 한다. 이거 곤란하잖아. 사람은 많이 죽는 거야, 수술하다가. 그래서 수술이들의 그 수준을 높이겠다. 알겠죠? 수술 확률을 높이겠다는 거야. 어느 누가 들어놓다. 우리나라 외과 의사들이 손댔다면 최고의 수술. 알겠죠? 네, 그래서 수술의들을 우리가 양산하는 데는 가능하면 최고 좋은 의대가 외과 의사를 더 많이 배분받도록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외과 의사면 수술의 오차가 거의 없도록.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이거 어디 외과 의사 하도 없으니까 저 지방 대학에서 외과 의사가 하나 뭐 이런 식이 됐다가는 사람 잡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외과 의사의 그 질을 높이겠다. 양도 늘리겠다. 이것이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하루아침에 조사 다 해서 촥촥촥촥 신속하게 바뀝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